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에 원격 협진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원격으로 의사로부터 건강 상담과 전문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도내 모든 보건진료소로 확대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80대 어르신이 보건진료소를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살핍니다. 평소보다 혈압 수치가 높게 나오자 간호사가 원격으로 의사에게 의료 자문을 구합니다. 네, 오늘 됐는데 오늘은 조금 더 평소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의사는 어르신에게 평소 생활 습관을 물어보고 간호사에게 질환 유무에 대한 의견을 전합니다. 좀 싱겁게 드시고 일단 혈압약은 지금 그대로 드시고 나중에 이제 날씨 추워져서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오면 그때는 혈압약을 조금 올리도록 합시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에 원격 협진 시스템이 문을 열었습니다. 읍면 의료 최일선인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의학적 판단을 구하거나 전문 의약품 처방이 필요할 때 실시간 원격으로 전문의나 공중보건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 진료로 이제 가까운 진료소에서도 이제 전문적인 의약품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일단 이제 진료의 질이 더 향상될 것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초기 치매, 관절염 등을 앓고 있는 만성 질환자들은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 근처 보건 진료소에서 원격으로 의사가 참여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노인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이분들은 또 진찰이 더 필요하다 하신 분은 보건소로 오셔서 이런 영상 통화로도 하면서 더 진료를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바람스럽고. 원격 협진 서비스는 지난 2019년 가파와 마라 진료소를 시작으로 이달부터는 서귀포시 서부 보건소 관할 진료소 11곳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같은 경우 섬 지역에서는 응급의료 체계 자체도 잘 부족한 상황이고 상급 종합병원도 없는 상황에서 1차 진료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시스템이 협진의 시스템으로 잘 갖춰지게 되면 예방 단계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 지역 읍면과 도서 지역에 있는 만성 질환자는 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원격 협진 서비스는 내년에 전국 최초로 도내 보건진료소 48곳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